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AMD의 차세대 7나노 공정 CPU에 대해서는 이미 얼마 전 에픽 로마가 사실상 발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픽의 경우는 인텔의 제논과 같이 일반 소비자용이라기보다는 서버 및 기업용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소식은 젠2 아키텍처가 적용된 라이젠 3000 시리즈 소식일 겁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랬다고 아무래도 새롭게 출시될 라이젠 3000 시리즈와 함께 새로운 칩셋을 탑재한 메인보드도 함께 출시되어야 되겠죠. 그와 관련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게이머스닷컴 뭐 타이완을 통해서 유출된 이 사진은 기가바이트가 발표한 슬라이드 중 하나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측 상단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것을 보게 되면 라이젠 3000 시리즈의 코드명인 마티즈가 보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X570이 붉은 글씨로 적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결국 라이젠 3000 시리즈의 출시와 함께 새롭게 출시될 메인보드는 X570 칩셋을 탑재한 메인보드임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라이젠 프로세서 전 제품군은 포맷을 공유해서 새로운 3000 프로세서라 하더라도 이전 칩셋과의 역호환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이젠 2000 시리즈 출시 당시 X470에서 프리시즌 부스터 오버드라이브라든지 XFR 2.0과 같은 새로운 지원 기능이 추가되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이번 X570 칩셋 메인보드에서도 3000 시리즈를 통해 새로운 기능이 포함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슬라이드상에서는 관련해서 다른 특징이 언급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PCI 익스프레스 4세대를 지원한다는 것은 슬라이드에 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기된 내용에 All PCI Express Gen 4 Solution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면 라이젠 3000 시리즈는 PCI Express 4.0이 표준으로 채택될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슬라이드의 런칭 시점이 컴퓨텍스로 표기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전에 AMD가 컴퓨텍스에서 라이젠 스레드리퍼 2000 시리즈를 공개했던 전력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뭐 모양새도 나쁘진 않죠. 문제는 시점입니다. 컴퓨텍스 2019의 행사 기간은 5월 28일부터 6월 1일로 공개되어 있는데요. 만약 이 일정을 예상해 본다면 라이젠 3000 시리즈는 빨라도 내년 5월 말, 결국 앞으로 7개월이 지나야 만나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일단 좀더 명확한 정보를 기대해 볼수 있는 건 CES 2019를 기다려 봐야 할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라이젠 3000, 조금 더 빨리 모습을 드러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